애국의 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건푸른 대회를 가르시는 외항 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 마음도 흐뭇하고 기쁩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반만 년의 유구한 전통 역사가 빛나고 그 향기가 살아서 숨쉬는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 하면은 우선 퇴계 이황의 도선서원을 꼽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회 마을 등에서 유교 문화의 본향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 문화 유적 유물들이 제일 많이 보존 또 보호되고 있는 고장이 돼서 역사의 고장이 옳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을 한 고장이 돼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한국다운 곳이다고 칭명이 나 있는 고장이 옳습니다. 이런 안동시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요계의 대표적인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갈매기 사랑을 불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저백들은 오고가는데 내 사랑 그림이 언제쯤 올까. 밤이면 무등가에서 오늘도 기다린단다. 갈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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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한 갈매기야, 내 인생이 흘러가도 너는 아직 그대로구나. 수많은 무역선은 얻고 가는데 내 사랑 그미 언제쯤 올까. 밤이면 부들가에서 오늘도 기다린단다.
다시 한번 손흥민 씨에게 수고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 자, 이 무대에 나오시기 위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예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쟁을 물리치고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분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 고장의 자랑과 노래 실력을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저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막동 게린 편의점 딸내미 김선미입니다. 유혹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든든하신 남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동 시민 여러분, 온라인에는 웃으며 삽시다. 안동의 현철 인마의 금수 현철 임영진입니다.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 날아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으로 물들고 시편. 좀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예, 안동 강국의 이단아 감자 이강국 되겠습니다. 아이 뭐 또 이렇게 놀래요. 에이, 그게 뭐래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에이 뭘 또 일로 와봐요. 물릴까 봐 간다. 이게 우리 강원도에는 없어 이게. 아, 강원도 강. 네, 일단 한번 써봐 이거. 고향이 강원도래요. 네. 이야 정말 딱 어울리네 이거. 어? 이게 지금 어떤 게 달인지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에이 주지마 그러면 안 돼. 에헤이 안돼 무섭지. 놀라지도 않는다 말이야. 아니 저분이 이 탈보다도 더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무서운 줄 모르지. 구분이 안 가. 이제 벗고
아, 이게 안동의 유명한 하회마을 탈. 이게 이제 그 안동의 유명한 하회탈이래요. 하회탈.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보 121호.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야가 혼자가 아니래. 저 있네. 그. 각시탈도 있고 선비탈도 있고 양반탈도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주 대행사가 있는데 그야말로 최고 수상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렇죠. 우리 하회탈이라고 그래.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저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노래는 무슨 노래? 예, 저 강산에 거꾸로 흐르는 연어들처럼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강산에 거꾸로 흐르는 연어들처럼. 강산에 거꾸로 흐르는? 강산에 노래 있어요. 그거 틀면 알아요, 이거. 저쪽에서 안 돼요? 안 돼요. 다 얘기 다 됐다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음악 허래요. 거꾸로 부탁해요. 박수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고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늘 노래와 함께하는 여자 강미영입니다. 화장을 고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들 열심히 잘 부르십니다.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해 주십시오. 우리 노래자랑의 심사 보시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이고장 출신입니다. 안동시 용상동이 집입니다. 아, 높은 하늘아 또 여러분들 해뜰 날 뭐 그 밖에 많은 곡을 쓰신 이고장 출신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분은 역시 뒤에 그 하에 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딱 앉으니까 그 탈 거치도 보이고 그럽니다. 참 아담하신 분이죠. 역시 내 마음 별과 같이 장록수 또 해바라기 꽃 그 밖에 뭐 많은 곡을 썼습니다. 작곡가 박성훈 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해 갔습니다. 요새 조금 어떤 말로 방방 뜬다고 그러죠. 정말 아주 인기가 좋은 아주 탄탄한 가수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출신의 이창용 군이 나오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박수.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짜리짜리짜란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다 같이!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편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물보다 흡수가 빠른 여자, 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쩌면 인사가 그렇게 밝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송혜 선생님. 아유, 그래요. 아유, 그냥 이게 이쪽에 보조기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유, 깍쟁이야. 아유, 저기 노래자랑은 많이 보십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은 매주 보고요. 매주 송혜 보고. 선생님이 전국 하면 제가 집에서 노래자랑 이렇게 난리가 나요. 아주. 아유, 사랑 꼭 집어 내가 잘 보지 않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한 번만 더. 전국 노래자랑. 이래서 안동이 좋다는 거야. 아유, 그 안동에서 그냥. 그 정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한우 고기에다가. 네, 고기 맛있죠. 에? 고기가 참 맛있다고요. 옆 사람을 못 알아봤다니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아, 벌써 드셔보셨어요? 그럼 이분은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까? 뭐 특별히 장기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좀 남들하고 다르게 목을 잘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잘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야, 제주대 이거 대보니까 그럼 뭘 좀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겠어요? 네, 먼저 제가 최하정, 여러분들 아세요? 최하정이라고 최하정. 라디오 방송하는 예. 여자분인데요. 예. 이분은 자기 목소리로 두 가지 목소리를 내세요.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끊는다. 그리고 뭐, 전 안동이 정말 좋았어요. 물 맑고 공기 맑고 거기 송해 오빠까지 있단 말이죠. 저도 송해 아저씨가 좋았어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술도 잘 드시고 그런데 뱃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만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 지금 못 들었어? 네, 또 있어요. 또 있어. 이번에 만화영화의 한이라는 만화인데요. 한이라는 만화의 한이 여주인공 흉내를 좀 내볼게요. 예? 엄마, 엄마 딸 한이는 달릴 거예요. 엄마, 엄마. 라일이 나쁜 계집애. 네, 박수 주시고. 예, 예, 즉흥 연기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애교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네요. 자, 부르실 노래는? 백지영의 선택 부르겠습니다. 선택? 네. 잘 선택했어요. 선택! 부르자. 아이고 날씬한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안동의 종합예술인 안기동의 인간문화재 정기봉입니다. 모나리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예. 더 예쁜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선민입니다. 여자이니까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원할 땐 언제고 대충이 이젠
반갑습니다. 아이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암동 사는 조현태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불러드립니다. 쭉쭉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우리가 또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것 어느 세월에 내가 만나 저 하나를 찍을까.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대시고.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요. 말통을 대시고. 예. 기합을 아까 잘 넣으시대. 예. 근데 저기 너무 몸 동작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디가 좀 허청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노래 한번 할래요? 예, 어, 딴, 네. 네. 뭐요? 저 어떤 하늘 별을 찾아. 좋다. 유진아 씨의 노래. 저 하늘 별을 찾아. 좋습니다. 어리어리하신가 봐요. 정신 차리시고. 저 하늘 별을 찾아. 네. 좋습니다. 별을. 시어나 볼까 깔고 듣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네, 만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편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음성을 칼색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음색으로 긴 호흡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가수입니다. 최윤아 양이 나오겠습니다. 반지를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눈물마저 흘러버린 차가운 강물에 편지를 던지면서 내 사전에 사랑이란 말은 없죠.
안동대교의 반지를 던지고 떠나는 최윤아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 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동병원 만능의 오빠 권영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뭐 지금 나오신 분도 인상이 성글성글하니 아주 좋네요. 뭐 저 재주가 많으실 것 같아. 장기가 뭐 좀 보여줄 게 있나요? 뭐 성혜 선생님 한 뭐 주문을 내오시면 깨진 목탁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목탁 소리? 예. 아유 그거 힘든 건데. 아 우리 저 김뻑국이라는 분은 그냥 다듬이 빵매로 여기를 때려서 목탁 소리 나잖아요. 예? 아유 와 거기도 나네. 아유 여기도. 아, 그 여러 군데에서 목탁 소리가 나네요. 자, 그러면 목탁 소리 조금만 들어볼까요? 시작. 아이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목탁 소리. 그럼 제가 연불을 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하바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지 보잘 행심바야 바라밀다 시 조교로운 개공덕 일체구회사지자 색불희공공불리색 색특시공공 수상행시역부여시사지자 지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구진불감치고 공중무세 괜찮아요? 무수상행시 무아리비설시리 무색성량 미촉보 무안계내지 무의식계부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뭐거짓말투 괜찮아요? 부지 영무들 이모서 듣고 부지 간다 이판다 바람일 따주신 무관 괜찮아요? 무가예고 무여정법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선세제부리 다자바라진다 부득하겠다 삼전양선부리 괜찮아요? 보지 마자 바라벨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구상주 시무등등주 일태고 진실부로 구설 그치? 어딜 따라와 어딜 따라와 에?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목탁 소리나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괜찮겠어요? 아마 치과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이 볼 하나 그냥 얼얼하고 그냥 이가 흔들릴 정도로 목탁을 치신 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벌써 딱 보니까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인상이. 아마 이게 뭐지 이게 좋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네 인생. 인생 좋습니다. 인생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월대 때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걷는 내 끝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이 벌새 없이 나는 비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우리의 것만아 서쪽간 세월 아쉬워 한둘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 낯잘해봐야지 어다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다음 분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부잣집 맏며느리감 주경아 인사드립니다 인디안 인형처럼 불러드립니다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불빛거리를 헤매다 지쳐버리면 잠이 드네. 그댄 그렇게 내게 넘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가지 마.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와와와와와와와와 까마 외로움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비가 내리는 날이면 슬픈 추억이 너무 많아. 지난 일들을 잊으려 비를 맞으며 걸어가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 하늘의 별을 따라 나온 박명선입니다. 저 하늘 별을 찾아. 뜰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에휴, 그 곡을 남겨놓고 띵동댕 허우 그래? 에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주 듬직한 체구에 참 구성지게 노래를 합니다. 신기철 씨가 나옵니다. 좋아하시는 술이란 무엇이냐? 술이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기철입니다. 한 잔 술엔 한 수의 시를, 두 잔 술엔 풍류를 담고, 그 술잔에 의리와 낭만 추억을 타서 마신다. 세월이 미워질 때 술을 따르면 인생사 고달픔도 잊게 해주. 술이란 그만하세. 술엔 절약도 있고
도장술엔 가락도 좋지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던 그때가 그리웠구나. 얼큰이 혼자 뛸 때 세상을 보면 봄꽃도 장미처럼 꽃길만 허여 술이란 그 맛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 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의 멋쟁이. 예, 항상 이렇게 멋지게 다닙니다. 강수선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네. 송혜 오빠. 다른 네. 사람들은 막 탁 끌어왔는데 그건 무시간 거고요. 네. 우리는 서양식으로 예, 이렇게 예. 우리 끝나고도 괜찮을까요? 예? 예. 예. 뭐 한참 있을수록 좋지 뭐. 예, 제가 제 가족 외에는 제일 존경하는 네. 오빠입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큰 오빠. 아유. 그 연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쫙 밀려가 있는데 네. 이렇게 훌륭하게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예. 뭐 연세라 그럴 거 있습니까? 예. 뭐 금년 46인데 뭐 연세라 할 거 있어요? 아이 저 참대지. 뭘 가지고 나오셨죠? 예, 이게 참 아이고 이거로 말을 갖다면 선생님 예, 잠깐 요 가운데로 예예 예. 가운데로 가져오면 잘 됩니다. 네 이게 예예 예. 이걸 참 선생님 드리려고 네. 제가 이래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요 네. 여, 이게 마라는 건데요. 아 마 예 네. 이게 마라는 겁니다. 예 요거를 가만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 안동에서 나는 거죠. 그럼요 70% 전국의 최고지 않습니까? 아 안동에 예. 산약이라고 예. 그러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산약이 마. 예. 아, 예. 근데 여러분들 마 앞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마 그랬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야. 예. 아이고 이거 찍어 잡숴야 되는데 이거 똑 찍어가지고. 예, 오빠는 그렇게 급하시게 잡숴. 그런데 저 안 찍어도 달라. 저 둘째 오빠는 안 갖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저 오빠 저 눈 굽박꾸박 쳐다보고 있는데. 저 눈 굽박굽박 쳐다보고 있는 오빠 안 갖다 드려도 내가 둘 들죠. 예, 그거 드리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이 그렇게 다. 그래,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아. 아이 우리 둘째 오빠 얼굴이 시커멓으려고 내가 눈은 꺼벅꺼벅하면서 전국에 다니면 고생이 많습니다. 날 어쨌든 그거 많이 잡수고. 그거 보고 둘째 오빠라 간다. 예, 둘째 오빠 여기 둘째 오빠. 희야를 먼저 예. 묻다. 근데 오빠. 아우야 잘 모래. 오빠 잠깐 앉아 보시죠. 네. 오빠는요 앉아 보시죠. 이거요, 이거 뭐에 저 잡수면 좋은 줄 아냐 하면요,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고 위장에 좋은데 최고로 정력이 좋거든요. 정력이 좋은데 오빠는 참 정력은 좀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정력은 그만. 저 우리 둘째 오빠는 아주 쓸만한데 오빠는 못 쓰겠다. 정력은 못 쓰겠다. 정력은 마치 차뿌가보다 마. 마로가 네 응? 그래 그래 섭섭하십니까? 그래 예 네, 그래 그래 간지 그 걱정해 주셔서 예, 고마운데 걱정해 주세요. 그런데 까딱 없대 아직 까딱 없다고 까딱 없다 예, 아, 그래, 말도 아, 말아 에이, 말도 말아 막 동네가 시끄럽다 간다 이가 근데 선생님 자세 보니까 참 못생기긴 좀 못생기셨다. 이 인물에 참 이 재주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 되길까요? 그래도 우리 안동시장님 같이 저 정도는 생겨야지 머리가 약간 이러지만은 저 앉아 계신 풍채 보셔서
아유 이 인물에 뭐 왜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오빠요 참. 그래도 저보다 낫지 내가. 안경 좀 벗어 보이소. 아이고, 아이고 참 못생겨. 너 아줌마 왜 안 말릴게요? 맞지요? 봐라 맞다 간다. 네,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예. 노래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예, 예, 저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예, 당신은 바보야. 이혜리양의 예. 노래. 예. 예. 예, 선생님 오늘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건강하시고 아니에요. 전국의 노래선 계속하시고요. 뭐, 그 말 예. 들어, 뭐 정신 예, 바짝 예, 나는 예, 게 말이야. 건강하십시오. 까딱 없대. 예. 당신은 바보야. 예.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 안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동의 공무원 안동 하회마을에서 온 권영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리포 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포라는 사랑 그리고 안타까운 울던 밤하늘 희망의 꽃구름도 둥실둥실 웃는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입으신 여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동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박령입니다. 15야를 불러드립니다. 아유 예. 아유 그냥 볼만 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안동시를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털어놓고 이 고장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모두 모두 궁금하시죠? 심사석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또 되돌려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 가수입니다. 오동잎 한잎 두잎 하면 아시죠? 최헌 씨가 나오겠습니다. 신곡으로 도나 도나. 정말 힘들어 끝까지껏 해보지만 쥐로
등산만 깊어가고 너의 유혹에 빠진 나는 헤어날 길이 없네. 돌고 도는 도나 도나 야속한 너는 남의 손만 대두면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도느냐. 빈손으로 왔다 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사랑보다 너를 사랑하는 난 정말 누구일까. 돈돈돈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돌고 도는 도나 도나 야속한 너는 남의 속만 태우면서 왔다 가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사랑보다 너를 사랑하는 난 정말 누구일까. 돌고 도는 도나 도나 야속한 너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사랑보다 너를 사랑하는 난 정말 누구일까.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최헌 씨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들어봤습니다. 안동시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입상자가 결정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기상 두 분이 뽑혔습니다. 먼저 봉선화 연정을 부르실 임양진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해 주셨죠. 네, 이창용 군이 메달 걸어드리고 네, 기념품 중과 축하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아유, 노래 아주 구수하게 잘 불렀습니다. 인생을 불러주신 권영탁 씨 나오세요. 인생 마바자 바라밀다 신경관자제. 네, 신기철 씨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무대도 즐겁게 해주셨고 즉흥적으로 참 말씀도 잘했습니다. 아주 스타성을 발휘한 상을 탈 분, 오늘의 스타상 선택을 불러주신 여진 일진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밝았어요. 최윤아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기념품 등장 축하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우수상 인디안 인형처럼 불러주신 주경화 씨 나오세요. 네. 이건 노래 아주 침착하게 최훈 씨가 기념품 증정하고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의 악수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김휘동 안동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늘의 최우수상 모나리자를 부르신 정기봉 씨 나오세요.
날씬한 분이 상을 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 증정하고 시장님께서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 시민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 안동시편, 오늘 최우수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산림조합에서 기념시계와 카메라를, 농협에서 농산물 전자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